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뚫은 지 이틀째인 지난 10일 제72 기계화여단이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진격하는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발견했습니다. 매서운 공격이 이어지고 러시아군은 전투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는데요. 같은 날 제80 공수강습여단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연료가 가득 찬 T-80 전차와 탄약 패키지를 노획하기도 했습니다. 남동부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군이 집결한 훈련장을 정밀타격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지상군을 투입시켜 적극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동부전선에서도 치열한 교전을 이어나가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3일 우크라이나 제72 기계화여단은 최근 동부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제72 기계화여단은 정찰 드론을 통해 러시아 기갑부대의 움직임을 관찰한 뒤 사격 공세에 나섰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도네츠크 지역 내 볼로바 도시의 작은 마을로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제72 기계화여단은 러시아군이 돌격 실패를 깨닫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며 그들은 최소 6대의 전투 차량을 잃었고 우리는 전선을 사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로 진격해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바 우크라이나군은 공세 일주일 만에 러시아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1.65배에 달합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오르이 티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는데 관심이 없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쿠르스크에서의 작전은 러시아가 도네츠크로 추가 부대를 보내는 것을 저지하고 군사물류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선에 도움된다고 덧붙였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기존 전장에 있는 러시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무엇보다 도네츠크 등 접경지역 자국민의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이번 기습작전을 전개한 북동부는 동부 도네츠크의 맹렬한 전선에 비해 러시아군 정찰 드론이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받은 직후에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허위 정보와 선전이 난무하는 전쟁 특성상 별 의미 없는 공격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전이동 상황 자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허술한 방어선을 뚫고 신속히 전진할 수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한 우크라이나군 사병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적군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 힘들었지만 쿠르스크 인근에서는 너무나 달랐다며 러시아군이 우리의 공격에 놀랐다는 것에 우리 또한 놀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